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 부활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부활된다 하더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주택임대사업자가 부활된다 하더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현재에도 그렇지만 향후에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부활된다 하더라도 등록할지 말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이유는 세제 혜택과 그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의무와 책임,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득과 실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는 어떤 세제 혜택을 받는지 간략하게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임대사업자 제도가 어떻게 부활될지 세제 혜택의 종류와 범위 알아볼 거고요. 세 번째는 그렇게 세제 혜택이 부활된다면 임대사업자를 등록할지 말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지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4년 단기 민간 임대가 부활하면 무조건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특별히 더 등록할지 말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그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는 어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의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10가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동안에 일부 혜택들이 없어지면서 현재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물론 생애 최초 1회에 한해서 주고 있죠. 그 외에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소득세 세액 감면, 취득세 감면, 자산세 감면, 이렇게 6가지 정도 혜택이 있습니다. 물론 양도세 중과 배제하고 종부세 합산 배제에 있어서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도 9월 14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그 주택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를 등록했을 때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제 제외가 되는 요건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6가지 정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임대사업자 제도가 향후에 부활된다면 어떻게 될지 그 세제 혜택 종류와 범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이건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공약과 110대 국정과제 내용이 같습니다. 크게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도 이제 다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게 해주자라는 건데, 이게 실제로 부활될 때 이 면적 범위가 조금 더 확대되거나 아니면 면적 조건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건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는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 이 혜택을 다시 주겠다라는 건데, 앞선 이 소형 아파트를 새롭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해주는 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 법을 바꾸는 거라서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다시 주는 건 법이 아닌 시행령을 바꾸는 부분이라 당연히 종부세법 시행령이나 소득세법 시행령을 말하겠죠. 이렇게 법 개정사항이 아니니까 시행령만 바꾸는 거니까 부활 가능성은 높고 그 시기도 좀 빠르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우리가 세법상 용어인 장기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했을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현재는 70%인데 이걸 80%로 조금 더 올려주는 것, 이건 역시 조세특례제한법, 이 법을 바꾸는 거라서 아마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만약 바뀐다면 그만큼 장점은 더 많아지겠죠. 네 번째, 사실 이 네 번째는 다섯 번째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공약이나 국정과제에 아주 자세하게 담겨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인수위 쪽에서 잠깐 말이 나오면서 언급이 됐던 것들인데 일단 4년 단기 민간 임대를 부활시키는 것, 이건 역시 민특법, 이 법을 바꾸는 부분인데 이제 과연 이 단기 민간 임대를 부활시키면서 세제 혜택을 얼만큼 줄 것인가, 혜택이 많다면 이 부활이 쉽지 않을 것 같고 혜택을 조금만 준다면 짧은 거니까 아마 부활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 소형주택, 주택수 제외, 이제 이건 제가 다시 표 하나를 더 보여드릴 텐데 얼마 전 인수위에서 다세대나 빌라나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 그 부분에서 일정 면적 이하인 주택은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다는 가정하에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주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때 이 요건 중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있어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설사 이게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일정 면적 이하로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준다면 사실 우리가 체크할 건 어떤 세금에서 주택수에서 빼줄 거냐가 중요하겠죠. 아마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양도세에서 빼줄 것 같은데 특히 양도세 중과 부분에서 이제 과연 뭐 조금 더 나아가서 뭐 재산세나 종부세에서 빼줄지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로 그렇게 세제 혜택이 부활된다면 과연 임대사업자를 등록할지 말지를 판가름하는 정말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부분입니다. 세제 혜택 부활 중에서 첫 번째, 이 소형 아파트를 새롭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해준다면 여기서는 두 가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세제 혜택을 어디까지 줄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2020년도에 이 일부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가 될 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계속해서 남겨놨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파트가 다시 등록할 수 있게 된다면 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줄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그 외에 우리가 정말 큰 혜택으로 생각하는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줄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고요. 만약 준다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대 의무 기간을 몇 년으로 할 것인가? 아마 10년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 기간 중요하겠고, 그리고 이제 지역 요건도 따져봐야 합니다. 우리가 현재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는 그 주택이 조정 지역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것인가에 따라서 세제 혜택 유무가 달라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소형 아파트를 등록할 수 있게 해주되 만약 비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주겠지만 만약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혜택을 주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체크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요건들을 다 알았다면 정말 내 아파트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충족한 것인가를 체크해야겠죠.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왜 언급했냐면 제가 그동안에 이런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본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지 않고 그냥 주변 누군가가 좋다고 하니까 그냥 등록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책임은 많은데 혜택이 없는 거죠. 반드시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세제 혜택 부분에서 이제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다시 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시행령을 바꾸는 거니까 크게 어렵지 않게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두 가지 혜택만으로도 임대사업자 등록했을 때 장점은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실 거예요. 물론 앞선 소형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과연 그 소형 아파트에도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줄 것이냐가 핵심이긴 합니다만, 만약 비아파트에만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준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임대사업자를 등록했을 때 장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비아파트에만 혜택을 준다 하더라도 역시 임대사업자 등록하실 분들은 많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주의하셔야 할 건, 자, 그렇게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기 위한 그 임대 의무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는 아마도 10년일 텐데 그 기간 동안에는 임대사업자를 말소하거나 아니면 양도하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팔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이렇게 임대사업을 유지하시다가 제가 이렇게 그 기간 동안 파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임대사업을 유지하시다가 주변에서 누가 그래요. 아니 그거 같은 임대사업자한테 포괄 양도 양수로 넘기면 문제가 안 돼 라는 말을 듣거든요. 그러면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같은 임대사업자한테 포괄 양도 양수하면 과태료가 안 나오니까 당연히 이런 세제 혜택 부분도 문제가 없을 줄 알아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과태료만 안 나올 뿐이지 세제 혜택은 다 토해내야 됩니다. 종부세 합산 배제 받은 거 다 토해내는 거고요. 그리고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 채우지 않았으니까 양도세가 중과되는 거고, 최악은 이거 양도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팔아서 비과세 받았다면 그 비과세 받은 것도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의무 임대 기간 동안에는 팔지 못하니까 그 기간 동안 10년 동안 임대사업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 때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조금 뭐 한 3년 내에 5년 내에 팔 계획이 있다라고 하시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안 되겠죠. 이 부분 정말 중요하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보시는 표는 앞서 제가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는 어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는 지금도 받고 있다라고 했는데, 아니 이거를 다시 부활시킨다는 건 무슨 말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표를 준비했습니다. 앞서 제가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이 유지가 되고 있긴 하지만 단서가 있었잖아요. 지금 표에 보신 대로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그 주택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를 등록해도 양도세 중과 배제나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주택은 제외한다라고 법 조문에 나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단서를 없애버려서 국내에 몇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든, 그리고 언제 취득하든, 어떤 지역에 취득하든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세법상 용어인 장기임대주택, 이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했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현재 70%에서 80%로 올려주는 것. 이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세특례제한법, 이 법을 바꾸는 부분이라 기대하기가 어렵다라고 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게 만약 부활된다면 일몰기간을 없애거나, 현재 법의 일몰기간은 민간 매입임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였고 민간 건설임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인데, 이 일몰기간을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다시 일몰기간을 주되 좀 여유있게 주거나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은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활된다면 역시나 임대사업자 등록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좀 참고하실 부분인데, 이게 부활된다면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은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 중에
면적 요건과 금액 요건 두 개를 다 충족해야 할지 아니면 아주 예전처럼 그냥 면적 요건만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만 되면 혜택을 줄 건지 이걸 좀 지켜봐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그 주택을 취득해서 양도할 때까지 전체 보유 기간에 대해서 공제해 줄 건지 아니면 현재 법령인 임대한 기간만 임대사업자로서 임대한 기간에 대해서만 공제해 줄 건지 과연 어떤 쪽으로 가닥이 잡힐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네 번째인데요. 4년 단기 민간 임대가 부활된다. 만약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10년을 임대 사업을 유지하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이죠. 근데 4년은 좀 짧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4년이면 부담 없으니까 이건 뭐 무조건 등록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가 되기 전에도 4년 단기 민간 임대는 혜택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미 2018년도 4월 1일 그 날을 기준으로 단기 임대는 혜택을 많이 줄여버렸거든요. 그래서 8년 또는 10년 이렇게 장기 일반 민간 임대를 등록해야 혜택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4년 단기 민간 임대가 설사 부활된다 하더라도 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나 아니면 소득세 감면 그리고 취득세 감면 그리고 재산세 감면 이런 것들은 혜택을 줄 것 같은데 그 외에 다른 세제 혜택 우리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양도세 중과배제와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은 주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시고 등록할지 말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부활된다 하더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이유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내용은 제 개인적으로 예상하는 부분입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요. 실제로 법이 어떻게 바뀌고 임대사업자 제도가 어떻게 부활되는지는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